햄버거도 먹고 춤도 추고 삼겹도 먹고 라면도 먹고 불고 먹나 하고 변치도 보고 살풀이도 했다. 헤어몬 어제 새로운 화장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제 얼굴이 이렇게 다 일어나고 뒤집어졌습니다. 제 얼굴이 이만큼 엄청 예민하고 약해서 그래서 예민한 친구들은 제가 쓰는 화장품을 따라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 화장품은 아쉽지만 안녕. 안녕, 여기는 규민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되게 오랜 사이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밀수나 이런 걸 되게 잘 찍고 기발해서 약간 서로 그냥 그런 거에 리스펙 하는 거지 사실? 맞아요. 저도 형 영상 보면서 IG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만나자 만나서 뭐 우리 찍자 막 이렇게 했는데 겨우 시간이 맞아서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규민이가 지금 너 몇 살이지? 19살. 그러니까 사실 19살들은 뭐 어디를 가고 뭐하고 노는지 사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이렇게 특별하게 규민이의 핫플레이스? 이렇게 한번 브이로그를 오늘 하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아 너 근데 안 추워? 오늘 아주 영화의 날씨인데 역시 젠지 세대들은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나 봐. 나는 이렇게 껴입고 다녀도 지금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대단하다. 운동하니까. 아 운동하니까 넌 안 춥다. 나는 운동 안 하니까 추워 죽고. 일단 지금 우리 저녁 시간이어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그럼 어디를 혹시? 저는 일단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성비가 있는 분식이나 버거 떠오르는 건 바바라스 키친. 오~ 내가 아는 누나가 하는 데인데. 아 진짜?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밥은 바바라스 키친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은 곳 전문 유튜버 헤어머니 규민이의 귀까지 모두 빼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시고 자시고 우리는 너무 배고파서 그냥 앞에 있는 맛있는 삐삐버거를 왔습니다. 다 영어로 써있네. 너 영어도 잘하잖아 규민아. 나는 보통 그림 보고 그러거든. 한남동 삐삐버거 정말 맛있으니 한 번씩 가보길 바란다. 나 두고 있어. 아 요즘 스타일. 어떻게 편집돼? 나레이션 나오고 그래 규민이 너의 예상대로 나레이션을 넣는다. 정말 맛있게 햄버거를 먹는 규민이와 헤어몬.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생각해놨는데 현대카드 라이브를 거기 큰 길가에 있는 거? 네 맞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거기 맨날 지나만 가고 가는 것도 처음이네. 또 문이 닫았어요. 문 닫은 곳 전문 유튜버 헤어몬이 때문에 규민이가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미안해. 내가 어디 가지? 또 가고 싶었던 데 없어? 아, 그 인스타에서 내가 본 게 있는데 되게 예쁜 귀여운 소품샵. 아, 거기 한번 가보자. 새로 생긴 소품샵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문 닫은 곳 전문 유튜버의 엄청난 활약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한남동에 갈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어서 닫아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너한테 릴스 강의를 받는 거 어때? 릴스 강의? 릴스는 또 제가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너랑 릴스를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릴스를 저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느낌? 아, 저 뒤에 있는 게 나야? 멋있는 거는 너가 하고 웃긴 거는 나를 시키겠다. 오늘 마음에 들어. 형, 춤 어떤 거 출지? 맞춤만 하면. 아, 맞춤? 오케이. 헤어몬은 행여 하나뿐인 젠지 친구를 잃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혼신을 다해 춤을 추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헤어몬이 조금이라도 안쓰럽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란다. 너 나한테 벌칙 시키는 거 같아 지금. 여러분 릴스는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힘듭니다. 절대 쉽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소중하게 보세요. 릴스 영상을 공개합니다. 요즘 핫 아이콘 규민이와 함께한 릴스 영상은 규민이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길 바란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길 바란다. 잘가. 오늘 즐거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이. 안녕. 젠지 시대 친구를 보내고 2014년 린의 통화 연결음을 들으며 집에 가는 헤어몬. 좋아요 구독 눌러라. 가자 덕순아. 설날에 맞춰 예쁜 한복을 차려입은 덕순이. 아니 직업이 혹시 캠핑 하시는 분이세요? 덕순이. 짜잔. 여러분 여기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야, 너무 아니, 센 카메라 아니야? 난 센 카메라 좋아해.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 얘가 혼자서 캠핑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갈까 해 나랑 같이 가자 이러고 제가 낀 거거든요 사실. 요즘 일은 안 하고 캠핑만 다니니? 뭔 소리야. 본격적인 캠핑에 앞서 장을 보러 나온 승국 대표와 헤어먼. 맛있는 거 많아? 이런 벌집 스타일로 사는 거 아니야? 어 저게 좋지. 김치는 있어? 없어. 그럼 이런 기막이 없어도 되나요? 아 있어야 돼. 나 하나 샀어. 샤넬 스타일로 샀어. 아니 무슨 차에 냉장고도 있어? 우리는 화성 공평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출발! 우리는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어서 이런 아이스크림을 골라먹어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엄청난 수다와 함께 달려오니 서울과 많이 다른 느낌의 광경이 펼쳐졌다. 오 마이 갓. 도착! 복순아! 도착! 아! 쿨! 이야! How can I do that? 무엇이요? 이게 무엇이요? 정말 좋아! 아빠 속초! 야 나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너 지금 다 먹은 거야? 네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정말 오랜만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 행복한 헤어몬. 시간표라도 짜여있는 듯 슬금슬금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램프 그걸 왜 씌워? 있어 보이잖아. 참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해. 이미 충분히 밝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의 신났는지 자리도 좁아 죽겠는데 있는 랜턴이란 랜턴은 다 꺼내 붙이는 승국 대표. 진짜 돈을 쓰고 좋았구나. 라면도 있어. 너 봐. 엄마의 가스레인지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영상 넣은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맛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왜? 당연히 안 되지. 오늘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 헤어머니다. 요즘 일은 안 하고 횡포만 다니니? 오랜 준비 끝에 탱글탱글한 삼겹살을 투하한다. 오 마이 갓. 비싸기만 뒤지게 비쌌지 작아서 죽어버리는 가위 덕분에 옹졸하게 잘리는 삼겹살. 가위가 너무 좋고 같아. 너무 많은 거 달았다. 여기서 먹을까? 야 미쳤어 이거. 내가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괜찮잖아. 근데? 뭘 먹으면 이빨이 자꾸 껴. 9시면 난 눈이 떠져. 저기요, 9시면은 다 일어난 거예요. 진짜 내 인생 탑3 안에 들어. 진짜 대박이다. 우리 대표님. 정말 진짜 황홀한 식사였다. 배는 충분히 불렀지만 상도가 있기 때문에 라면도 끓였다. 대박이다. 이거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일까? 진짜 맛있다. 미쳤다. 와우. 와 미쳤어. 오늘 같은 날 다이어트 하면 실례예요. 젓가락이 하나.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꼭 캠핑을 한 번씩 가보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난 이제 다 치워야 돼. 좋아요 구독 눌러라. 오늘은 스튜디오 콘크리트에 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오늘의 주인공 박그림 작가님이십니다. 이건 진짜 집에 두면 너무 멋있겠다. 어? 이만한 집이 있으신가요? 아 예 작가님. 아 안녕하세요. 다들 헤어 만든 거 아니야? 뭔가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삶을 살면서 오는 거에 대한 피곤함과 되게 힘든 지점들이 있었는데 좀 위로받고 싶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살의 위치하고 호랑이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사람들한테 힘들었는데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은 작업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확실히 작가님이 이 호랑이랑 근데 이걸 진짜 다 그리신 거죠? 그쵸 맞아요. 사람들 말 그게 제일 많아요. 이거 진짜 그린 거 맞냐고. 사실 방법을 알면 되게 쉽거든요. 이게 쉽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직선을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긋고 또 반대편으로 긋고 교차하는 지점을 또 세로줄로 긋고 하면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전시 제목도 호루잖아요. 이제 호랑이의 길을 뜻하고 있는데 그 길을 좀 뭔가 불교적인 걸로 좀 담고 싶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약간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을 조금 3단계로 나눠서 귀엽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걱정이 되게 많고 자기혐오도 심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걱정 없고 오늘을 즐기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새로운 호랑이로 태어나는 이거는 또 되게 다른 느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뭔가 내가 했던 말들이 내가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읽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에 대한 조심성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날개라는 게 되게 가볍고 하늘로 솟구치는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 날개를 거꾸로 배치를 해서 반대로 이제 무거움을 조금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 이 호랑이 꼬리 같은 경우는 인형과의 관계 인형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같은 거를 조금 표현을 하려고 작업을 했던 건데 이 빨간색 표지가 팔렸던데 되게 좋아해주셔서 다 팔렸어. 너무 좋네요 진짜. 어디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정말로 진짜 너무 재밌는 정말 유튜브 잘 보고 있고 감사합니다 작가님. 진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와서 보고 가시길 바라요. 진짜로 전시가 너무 섹시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 또 순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다시 와서 보시면 되게 좋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 해롱이들아 안녕? 나는 헤어스타일리스트로서의 촬영을 뒤집어지게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더빙 편집을 끝냈어. 지금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해롱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생각에 신이 난 덕인지 별로 피곤하지가 않다. 그냥 그렇다고. 그럼 안녕! 이건 고장났어. 내일 또 사야겠다. Let's fly away, just you and me. I need a little break from the city.